전설의 가수예요. 나비 소녀 불렀던 김세화 가수를 초대했습니다. 네, 지금 신곡 OS라는 곡이 이번에 저희 가을 교재에 실려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선을 보이면서 노래교실에서 스티칭을 부탁드리려고 제가 모셨고요. 또 아세어라 홍실 가수 아시죠? 노래가 제가 개인적으로 아세어라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그분을 모셨거든요. 가창력도 좋으시고 요즘에 굉장히 많이 사랑을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정의 가수는 인생이라는 노래가 굉장히 노래교실에서 많이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특별히 그분을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 노래를 티칭을 잘 배워주셨다가 노래교실에서 활용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더불어 오늘 그 손유희는 김세화 가수의 OS라는 노래를 손유희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손유희도 배워서 노래와 함께 율동도 같이 노래교실에서 티칭을 하게 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레크레이션은요. 인덕대학교 윤경필 교수님을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께 레크레이션을 배워볼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주선희 교수가 준비한 김세화 가수의 OS, 그 다음에 요즘 여러분들 굉장히 사랑받고 있는 김양의 연분 노래 아시죠? 연분 노래 손유희 두 가지를 준비를 했기 때문에 아마 알찬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겠죠? 네! 네. 그래서 다음 달 세미나는 10월 마지막 주에 원래 저희가 진행을 하는데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중이기 때문에 한 주 당겨서 진행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날짜가 어떻게 되죠? 10월 29일 10월 29일은 그 연휴 시작되는 바로 전이기 때문에 한 주 21일 날 토요일날 똑같이 2시에 진행된다는 거 미리 공지를 드립니다. 네, 그러면 오늘 함께해 주신 임원분들을 소개를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유성 협회장님 진주하게 오늘 보겠습니다. 네, 이상 수석 부회장님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네, 김경자 부회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강경식 부회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오수연 부회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김미영 부회장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정서연 이사님 자리 함께 해주셨습니다. 김향옥 이사님 함께 자리 해주셨습니다. 최철혁 이사님 잘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김정인 이사님 함께 잘해주셨습니다. 네, 이민학 이사님도 함께 잘해주셨습니다. 네, 가수문과위원회 이준영 위원장님 함께 잘해주셨습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오고 계신데 좀 늦어졌어요. 자, 오늘 가장 여러분들에게 예쁜 모습을 담아서 영상을 담아주실 우리 대감님 김대감 촬영감독님 감사합니다.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협회장님 기급법 먼저 들어가고요. 그리고 나서 프로그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유성 협회장님 자리 모실 때 꼬리와 같은 박수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보고 싶었죠? 네. 많이 공부하고 싶었죠? 네. 아, 이번 추석 연휴 뛰어서 9월달도 넘어가려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안 된다 그래서 급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경기도 그러면 오랜만에 얼굴 뵙는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저 반갑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김세화 씨를 보고 있어요. 제가 젊었을 때 소년이었을 때 정말 그 시대에 가장 이뻤던 가수가 김세화 씨였어요. 그 예쁜 모습으로 예쁜 이름으로 그 나비 소녀를 부를 때 그때 한 대부분의 제 또래의 남자들 이민아 선생님과 최시경 선생님 등등 이렇게 해서 아마 가슴이 많이 뛰었던 기억이
기는 가장 좋은 기능이 USB를 넣어서 사용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어서세요. 여기 뒤에 마이크 두 개를 꽂아서 이 자체에 있는 여기 임팩트를 줄 수가 있어요.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멘트할 때는 보통 누르면은 스피치 할 수 있고, 보통 누르면은 F가 들어가고 해서.